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1년 후인 1457년 6월 세종의 청천벽력 같은 고변이 하나 올라옵니다. 판동령 부사 송현수 등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영모. 영모를 꾸미는 네. 거죠. 맞습니다. 외척을 관리하던 관직인 판동령 부사를 지낸 송현수. 자, 이 송현수는 과연 어떤 인물일 것 같습니까? 단종의 뭐 왜 가족들 친척? 네, 맞아. 맞습니다.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입니다. 장인. 아. 장인. 자,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단종의 처가에서 영모를 도모했다는 충격적인 고발. 마음 깊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세조의 불안이 다시 불쑥 솟아오릅니다. 분노한 세조는요, 충격적인 이명을 내립니다. 상원을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라. 와. 세종의 적장자손으로 세손과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된 정말 정통성에 있어 흠결 하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세조는요, 조카 단종에게 파위나 다름없는 조치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로 보내버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조는요, 단종을 이 단종 복위운동의 배후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종이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그 와중에 영모 고변을 또 들으니까 이번 일도 이 배후에 단종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 그 단종 본인도 왕이 다시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모를 도왔는지 궁금해서. 네. 그 실록에는 단종이 단종 복위운동을 알고 지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세조실록은 세조 때 공신 출신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아, 채찍 한 번에 46마리. 네. 네. 그거면 뭐. 믿기가 조금. 근데 과연 단종이 영모를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단종의 장인이 영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고변도 정보의 출처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세조나 공신들이 이렇게까지 단종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조는 노쇠해지고 단종은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영모가 어떻게든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단종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막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때 세조는요, 단종이 영월로 떠나는 날 환관을 보내서 배웅하고 영월로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라라고 명합니다. 또 강원도 관찰사에게는요, 수박 등 이 제철 과일 올리라라고 명을 또 내립니다. 자, 그런데 세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론? 아, 맞습니다. 여론. 예,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 네, 이미지 관리 때문이었죠. 자신은 여전히 좋은 삼촌이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내긴 하지만 아, 이렇게 살뜰히 신경 쓴다라는 이미지 관리를 한 거죠. 아유, 야, 얼마 불편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싫었을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세조가 이렇게 챙긴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살의 단종은 평생 살던 궁을 뒤로 한 채 그러니까. 쓸쓸히 아유.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단종이 영월로 가는 길, 그 유배길 곳곳에는요, 백성들이 쿰처럼 몰려와서 통곡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유, 마음 아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실제 시험에 나왔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맞춰야 돼요. 오랜만이네요.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오른 것은 전날 성산문 등이 상왕도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인정하자 상왕을 노산군으로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2번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3번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4번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5번 패비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야, 근데 이게 1점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제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노산군이라는 그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야, 어휴, 정확합니다. 누굽니까? 근데 노산군은 단종이고, 단종이 영월로 이제 17살에 유배를 갔을 때잖아요. 이야. 그거 딱 하면 이제 계유정난, 수양대군, 3번이죠. 정답이 3번. 정답이다. 아, 이게. 야. 올해 나온 문제입니다. 올해. 아~ 네, 올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계유정난, 수양대군, 단종, 노산군 요 네 가지 딱 외워야 되네요. 그죠? 와. 맞습니다. 네. 와. 일타 강사 같네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아, 역시 대단합니다. 네. 자, 그렇게 조카 단종이 영월로 떠나고 며칠 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안산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요? 경기도 안산에 있던 현덕 왕후의 능이 무참히 파헤쳐진 겁니다. 자, 현덕 왕후 누가라 그랬죠? 단종 어머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혜공주와 단종의 친어머니, 즉 문종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세조의 형수이기도 했습니다. 어? 자, 능을 건드렸다간 목숨 부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간 큰 사람이 신성한 왕실 무덤을 건드려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자, 하지만 조선에서는요, 능을 파헤치는 걸 허락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왕이죠. 왕? 현덕 왕후의 능을 파라고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우와, 왜 파란 거예요? 왜요? 아니, 이미 보냈잖아요, 영월로. 단종이 유배 간 후 신하들이 이렇게 추청을 올리거든요. 단종이 영모의 죄를 받고 강등됐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지위를 보존한 건 마땅치 않습니다. 폐하소서! 세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는 능에서 꺼낸 현덕왕후의 유골 어떻게 쓸까요? 물가에 초라하고 볼품없게 묻었다고 합니다. 물가예요? 물가는 더 안 그러니까요. 물가는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한테 왕후였던 사람의 유골인데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곳을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버린 겁니다. 이후 세조는요, 종묘에서 문종 옆에 있던 현덕 왕후의 신주도 철거해버립니다. 왕후였다는 흔적 그 자체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근데 문종은 형 아니에요? 그렇죠. 왕한테 그렇게 해도 돼요? 아, 너무 심했다, 이거. 되게 많은 원한을 샀겠네요. 자, 그런데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친 이후 백성들 사이 이런 말이 퍼집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능 안에서 나오는데,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할 꼬였다. 그 소리가 마을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을 파헤치기 이전부터 현덕 왕후의 능 주변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을 없앤 이후에 능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이 있던 그 자리를 누구라도 이렇게 밟으면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어닥치는데 흉흉한 일이 불쑥불쑥 생기곤 한 거예요. 마치 현덕 왕후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바로 다음 날 세조의 심장을 땅으로 내려앉게 하는 고변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유가 순홍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하여 불교한 짓을 도모합니다. 이유는요, 세종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요, 형 세조의 이 권력 찬탈에 반대하면서 세조의 눈 밖에 났고요. 이후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순홍으로 유배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당시 세조는요, 금성대군을 유배지 거처에 가두고요, 24시간 감시하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대신이 안동에서 온 관노백에 들었다면서 고하길, 지금 금성대군이 순흥에서 몰래 사람들을 모아 영모를 도모한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금성대군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종. 단종. 영월에 있는 단종이었습니다. 결국 잘라도 단종을 복위하려고 한다는 고변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공신들과 종친들이 이제는 단종을 죽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조가 넙죽받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쉽게 뭔가 뭐 진행을 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근데 사실 신하들은 누구보다 눈치가 빨라야 되고 왕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먼저 말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세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진행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점점 커졌겠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조에게 들이닥칩니다. 그 일은 야심한 밤 세조의 침전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고 얼마 후 세조가 갑자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머리맡에서 물끄러미 세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손이 쫙 돋은 세조는 놀란 눈으로 누구인지 살피다가 경기를 일으킬 만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수 현덕왕후. 현덕왕후가 머리맡에서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수가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단종을 죽이려는 세조의 마음을 읽은 듯 너의 아들 세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오, 가인 울린 것처럼.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때 환관 한 명이 헐레벌떡 세조의 침전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관이 한 말에 세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설마 대체 세자? 세조 아들이지 위독하다. 세자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세조는 세자가 있는 동국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펄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를 맞이한 건 세자의 싸늘한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사실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현덕 왕과 꿈에 나타나 세조에게 저주를 퍼부은 후 세자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 이야기는 야사 연려실 기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사 속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단종을 유배 보내고 얼마 후 장자인 세자가 진짜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합니다. 와, 20세의 나이면 엄청 젊네. 그러자 이 민가에선 세조가 저주받았네. 벌받았네. 이런 숙덕임이 그치질 않았던 것이죠. 그럼 진짜 주변에서 막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조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의 죽음에 정사도 멈추고 죽만 먹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세조는 마침내 명을 내립니다. 사사하라. 세조는 역모에 연루된 친동생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패륜 중에 패륜이었지만 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단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조실록에 단종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원 씨가 일단 한번 읽어주시죠. 단종의 끝.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거뒀네요. 자신을 제지했던 금성대군이 역모 실패로 사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과 허탈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이죠. 이 두 줄이 세조실록에서 단종의 마지막을 기록한 전부입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단종이 죽은 직후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실록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자, 지금 실록이랑 어떤 몸이 다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살한 게 아니네요. 아니고. 그렇죠. 실록에서는 금성대군의 역모 실패로 단종이 충격받고 자살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삼촌 세조가 보낸 그 사약을 거부하고 목을 맸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록과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앞서 읽은 실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예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실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네. 근데 영월 백성들은요, 모르는 소리, 단종장례 난 치렀어 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에이, 설마.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요, 이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고 전해집니다. 와, 강물. 그때 시신은 흘러가지 않고 계속 강을 맴돌았고 단종의 개달픈 열 손가락이 수면 위에 둥둥 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하면서 어려서 왕위를 빼앗기고 죽은 단종을 측은하고 애틋하게 여겼겠죠. 그럴수록 세조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민심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요, 단종과 금성대군을 왕실 족보에서 파버립니다. 왕실 족보에서요? 네.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네. 거네요. 네네네. 네. 만고의 역적으로 낙인 찍고 왕실에서 언급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신이 정통성 있는 조카를 쫓아냈다는 그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단종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와, 근데 세조는 정말 없을 짓을 많이 했네요. 그때 네. 이야기로 다 못 들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뭐 보통 세조하면 그 영화 속 이정재 씨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진짜 세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그때도 사진기나 핸드폰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기억이 됐을 텐데 뭐 알 수가 없어요. 세조께 없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2016년 세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16년에? 네, 2016년에요. 뭐 뜨끈뜨끈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세조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자. 생각보다 통통하시네요. 느낌이 되게 그 순한. 그죠? 그러니까 세조는 둥글둥글한 얼굴형에 풍채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잔혹하고 냉혹한 패륜군주의 이미지가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이미지는 좀 아닌데요? 자, 곤룡포를 입고 위엄 있게 앉아있는 세조의 모습 맞습니다. 근데 실상 그 속은요. 불안으로 새까맣게 다 들어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세조에게 등 돌린 민심이 한 사건을 통해 또 드러나게 됩니다. 단종이 죽고 얼마 후 한 백성이 불경한 말로 체포됐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자,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대문에 벼락이 떨어져 갑사가 죽었는데 비록 하루라도 다시 상황을 세웠더라면 천변을 어찌 당하였겠는가? 자,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사, 즉 군사가 벼락을 맞고 죽는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걸 본 한 백성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단 하루라도 세웠더라면 이런 일 당했겠어?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네. 그렇죠. 뭐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조 귀에 거슬리는 소문이 재위 내내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금년에 농사를 망친 게 그 세조가 왕위로 즉위했기 때문이야. 게다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처럼 일찍 죽을 거야. 라는 저주성 말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그 당시 민심이 어떤지가 느껴지는 글이에요. 그렇죠. 관료, 학생, 승려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의 백성들이 지금 세조를 탓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여론이 너무 안 좋네.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발각될 때마다 세조는 어떻게 했다? 진짜 그러한가? 어서 말해보게! 자신을 향한 불순한 말, 세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아예 그냥 귀를 닫고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또 이런 거 엄청 신경 쓰는 성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항상 악수를 둬, 항상. 맞아. 선택을 잘못해. 네. 이미지 관리를 중시했던 사람인데 계속 안 좋은 일이 거듭되네요. 네. 자신에게 등 돌린 민심, 충성 서약을 받아도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는 역적들, 이런 게 계속되니까 세조의 불안감은 토통 사그라들 수 없었던 겁니다.